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해볼 컨텐츠는 과자 리뷰 컨텐츠이고요. 오늘, 처음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오코노미야끼 칩 과자 리뷰를 올렸었는데, 반응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한 번 더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과자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를 갖고 오도록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잠깐 지나간 컷일 텐데, 요새 저거 스윙칩에서 나온 지가 됐을 텐데, 오리온, 스윙칩은 오리온 제거에서 만든 과자인데, 그 스윙칩을 막 여러 가지 맛으로 막 요새 취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일반 오리지널 맛이나 치즈 맛, 뭐 그런 거에서 끝났었지만, 요새는 뭐 구운 김 맛, 뭐, 토마토 파스타 맛? 뭐 그런 것들 있고 제가 그중에 생각해놓은 바로 간장치킨 맛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스윙칩 간장치킨 맛이 써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꼭 이런 걸 막 표시해놓은 게 있네요. 경쟁사라고 해서 저번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오코노미야끼 칩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미 타코야키 볼이 나온 상태였어요. 뭐 오코노미야키 집을 사러 갔을 때는 슈퍼에서 타코야키 볼도 있네 뭘 하지? 좀 어느 걸로 하지 하다 오코노미야키 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스윙칩 중에서도 굳이 이걸 골랐습니다. 자 여기 제 지금 책상에 지금 제가 일전에 사러 갔을 때 영수증을 발급해서 왔는데 이 스윙칩 간장치킨 맛은 2,400원을 주고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건 일반 소형 작은 구경 가게 같은데 뭐 그런 슈퍼는 없고요. 동네 혹시 그보다 좀 큰 규모의 중형 마트가 있거나 아니면 대형 마트 주변에 한 차다가 얼마나 좀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런 마트에 나 슈퍼에 이런 게 팔고 있어요. 자 저번에 팔고 자 리뷰했었던 오코노미야끼 칩은 바로 자 동네 중형 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겠죠? 원래 정면으로 뜯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에라 모르겠지만 옆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정면을 뜯겠습니다. 역시 사람 도구를 써야 되죠. 방금 자, 스킵을 해서 가위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가위가 없었는데 찾았습니다. 어디갔나. 자 이제 뽕을 완료 한 상태고요. 머리 한번 부어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추한 게 꺼낸 것 같은데 벌써 절반 이상이 막 다 나갔어요. 이 상자에 그릇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특유의 질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이건 말씀드리자는 건데 만약에 싱지 말고
오징어 땀뭉치 맛있어요 다들. 이제 여기 화면 하단에 잠깐 처리를 하셨으면 해야 될 텐데 오징어 땀뭉치 칩을 들고 뭐 다른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나 그런 고산지대 같은 데 가보시면 그거 들고 비행기를 타고만 가도 막 그 과자 봉지가 빵빵하게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갖고 그 과자를 막 엄청 여러 봉지 갖고 오면 터지거든요. 몇 개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형적인 맛. 그냥 일반적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죠, 한번.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여기 표지 보시면 간장에 찍힌 거요. 그림이 막 필터가 막 표정 그려놓고 그러거든요. 혹시 간장 찍힌 맛 있나요? 여기 앞에 보자면 이렇게 표지가 이제 막 간장 치킨이 막 그 실제 막 사진이 막 그려져 있는데 확실히 냄새가 약간 짠 내가 나면서 먹어보면 간장 치킨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맛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치킨을 좋아하실 텐데 어느 맛을 선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간장치킨이 맛있더라고요. 그 간장치킨 먹어봤던 맛하고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그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끝이 났고요. 이 치킨 간장 치킨 맛은 1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치킨집은 별로 사먹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항상 뭐 정 집에 먹을 게 없다면 간장 치킨 과자를 사서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집 간장치킨 맛은 별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리뷰 때는 이 신집이 또 다른 맛이 나온 치킨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음에는 신집 중에서 구운 김 맛이 있거든요. 구운 김 맛이랑 토마토 파스타 맛이랑 네, 그걸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좀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제보도 받으니까 언제든지 댓글도 제보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럼요.